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30여 년전 제가 그 성형외과 레지던트였을 때 당시 그 교수님으로 계셨던 구상환 선생님이 이마 축소술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수술하고 계셨는데요. 당시 그 저는 그 전공의 입장에서는 아니, 관상학에서 그 이마가 넓어야 좋다던데 왜 미용 성형 수술로 이마를 축소하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관상학의 고전인 마이상법에는 액광 이풍하면 수거관이 식록이라 하여 이마가 넓고 아래턱 받침이 좋으면 모름지기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또한 우리나라 속담에 거지는 대머리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마가 넓은 비율을 좋게 생각하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북방계 몽골리안 인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한국, 일본 여성의 얼굴형은 이와 같이 이마가 약간 좁은 듯 하면서 중안부가 긴 얼굴형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여성의 유전자가 바뀐 것도 아닌데 이러한 다섯 가지 요인들로 인해 이마가 점차 넓어지면서 얼굴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중고등학생의 그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이마 주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눈썹을 치켜 떠서 눈을 크게 하기 위해서 생기는 이마 주름입니다. 그런데 쌍수를 하여 눈이 커지게 되면 뭐 눈을 치켜 뜰 이유가 없어지게 되니까 눈썹이 내려오면서 이마가 넓어지는 비율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 이마 보톡스의 경우에도 이마에 구겨진 주름에 보톡스를 주사하게 되면 눈썹을 치켜 올리고 있던 전두근이 이완이 하면서 눈썹이 내려와 이마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3번에 이마 필러로 들어가게 되면 요즘에 이마에 그 필러를 맞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지셨는데요. 원래 연예인형 이마는 이렇게 판판한 입벽된 이마인데 이를 볼록하게 한다고 필러를 그냥 드립다 집어넣게 되면 이마 면적이 팽창을 하면서 그리고 필러가 눈썹을 누르게 되면서 이마가 넓어지게 됩니다. 이마 필러의 또 다른 문제점은 노란 화살표 부분에 윗니마가 누운 경사가 되면서 흡사 청나라 변발과도 같은 그 황병 이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마가 넓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윗니마가 융기된 입벽된 이마가 예쁜 연예인형 이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현대 그 한국 여성의 이마가 넓어지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젊었을 때 비율이 왼쪽 같이 1대 1대 1이었다고 한다면 나이가 들면 이마 비율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 100세 시대에서는 이마가 넓고 턱이 작으면 동안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수정돼야 할 상식입니다. 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60대, 70대가 되더라도 이렇게 그 곱고 기품 있는 한국 여성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처녀 때보다는 확실히 이마 비율이 증가한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즉, 이마 비율이 젊었을 때보다 증가하였는데 눈썹 처짐을 거상한다고 하여 내시경 엔도타인 이마 거상술로 헤어라인을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끌어당겨 올리게 되면 이마 면적이 확 늘어나면서 남성적인 큰 얼굴로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간혹 중년 연예인들의 이마 거상술 한후그 이마 주름이나 그 눈썹 하수는 개선이 되었는데 왠지 남성적인 얼굴이 된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관상학적으로 그 이마는 그 불화자, 그 화성이라고 하는데요. 화가 치밀어 난다, 뭐 그냥 화가 난다 하는 할때그 화의 뜻이 바로 이마 화성에서 나온 것이고요. 또한 관상학적으로는 이마는 남성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마가 넓어졌다는 것은 화가 많아진다는 것이고 남성적인 기운이 강해진다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얼굴에서 그 여성을 뜻하는 부분은 입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즉,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요즘 한국 여성들의 이마가 넓어지는 것은 별로 달갑지 않은 현상이므로 시술이나 성형을 할때 이마가 넓어지는 것은 아닌지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